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와이프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첫 번째 결혼 실패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가정도 힘들어요, 둘이. 여자분도 없어요. 아.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살아요, 혼자.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아주 다크서클이고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와이프랑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좀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근데 어떡하죠? 여자분도 없어요. 본인은 1부 정사, 2부 정사 하기가 힘든 사주고 여자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자하고 만나고 살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많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긍정도 힘들고. 그냥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여자하고만 같이 살면은 내가 기도 빠지고. 맞아요, 혼자 있을 때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본인 사주 같은 경우에는 혼자 이래요. 아, 내가 기도 빠져, 돈도 빠져. 네. 어? 아. 하는 일도 잘 안 돼, 그래. 아이고, 사주랑. 내가 궁합은 봐주기는 하겠는데. 네네. 만약에 총각 때 저한테 점을 보러 왔으면. 네. 연애는 해도. 네. 결혼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45 넘어서 장가 가세요, 그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있을 때는 안정적인데 누군가를 만나면 많이 힘들었어요. 그죠? 네, 마음이. 아니, 그럼 이런 데 가서 점을 한번 보지 왜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냥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아니면 둘이 서로 안 맞아서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사주가 원래 여자 보기 약해, 여자 운이. 자, 이름.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두 번째죠? 네. 그럼 첫 번째 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가정도 힘들어요, 둘이. 많이 힘들어요. 예, 왜 그러냐? 이 여자는 먹자면 좋고 놀자면 좋아요. 키가 많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본인은 건강하게 힘들어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됐어요? 2년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은 화려한 걸 좋아해요. 네, 맞아요. 가정을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친구도 결혼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기생사주, 기생사주. 기생사주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 사주 자체가 부모 형제간 덕이 없고 잣성가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노래방, 술집 이런 쪽으로 좀 빠져야 되고. 저희가 처음 만난 게 이제 그런 술집에서 만났었어요. 그럼 술집이. 네, 술집이, 예. 왜 살기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 여자하고 살면 기가 빠지고. 네. 돈도 힘들고. 특히 이분은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은 돈 씀씀이도 좋고요. 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지금 이분이 가정 살림해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정이 들고 처음에 많이 좋아했거든요, 서로가. 근데 슬슬 이제 나가서 자주 놀고 애들도 잘 안 보고 돈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알바라도 더 해서 더 보태주면 될까? 마음이, 얘기가 얼마나 제 옆에서 안정적 가진데? 한 달에 한 200, 300 정도는 갖다 주는 것 같은데. 몇 식구가 생활하는데? 딸이 있고 제 아들도 있고. 네 식구가 생활하는데 200, 300 갖고 돼? 그냥 살림비만 그렇게 주고. 살림비만? 네. 다른 거 뭐 공과금이고 다 이런 거 별도로. 네, 그런 거 네. 다 제가 하고. 근데도 부족하대요? 네, 부족하대. 뭐 옷이나 뭐 이런 거 사는 거 좋아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네, 애들도 잘 안 봐요. 장모님한테 맨날 맡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뭔데? 어떻게 하면 좀 제 옆에 아니면 애들도 있으니까 안정감 느끼게 옆에 붙어 있게 하나. 아이고. 돈 많이 갖다 주고. 네. 물론 나가겠지만 이 사람은 집에서 못 놀아요. 그리고 힘든 일 못해요.
일을 안 해도 안정감 있게 옆에 있어요. 우리처럼 가물이 그런 건데 나가 벌써 돈이 주머니에 있어 나가서 쓸 생각 먼저 해요. 내가 보는 점사로는 조금 살기 힘들다. 방법 뭐 이런 건 없어요. 아니 방법이 있으면 돈 많이 갖다 줘야 된다니까. 지금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돈 벌로 지금 하던 일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뭐. 맞아요. 맞잖아. 네. 처음엔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거의 다 그거 다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이해하고 살 거면 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돈을 끊임없이 갖다 줘야 돼. 근데 그 돈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뭐 대리나 뭐 다른 알바라도 뭐 본인 해야 되나. 몸 생각해. 지금 몸이 기가 다 빠졌는데 뭘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돈을 더 갖다 주면은 뭐 안 나간다고 하니까. 안 나가기 뭐라 안 나가. 계속 나가. 천만 원을 갖다 줘도 이 아이프가 살림할 여자 아니에요. 노는 걸 워낙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새벽까지 술 마시고. 술 마시면 취해가지고 완전 사람이 약간 좀 달라지는. 어떻게 달라지? 싸진다. 싸져요. 나 남자들 앞에서.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런 여자예요. 그런 걸 좀 좋아했죠. 끼를 부린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돈 많이 쓰는 거. 돈을 어디 써요? 그냥 뭐 쇼핑하고 뭐 자기 뭐 술 마시고. 술도 뭐 좋은데 뭐 비싼 술 마시고 와인 이런 거 마시고. 아니 한 달에 2-300씩 갖다 주는데. 네. 술 먹고 쇼핑하고.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감당해? 가랑이 찢어지지 대주님이. 그래 술집 나가는 것도 돈도 돈인데 그만 일하고 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요? 힘든데 어떻게든 조금씩 변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변하지 않아요. 더하면 더하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쳐 갖고 살기가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그래도 애들 때문에 또 제가 또 이혼해버리면 애들이 또 그러면 살아야지. 다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이혼하면 속할 것 같은데 애들 때문에 계속 해보겠어요. 이런 멍청한 사람 같은 이런 거. 지금 둘 사이에 자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 각자 자식 아니야? 맞아요. 물론 첫 번째 이혼했으니까 두 번째도 네. 이혼하는 건 싫어. 네 맞아요. 근데 나 혼자만 노력해서는 안 되잖아. 네. 본인 지금 지쳤잖아요. 많이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두 사람 살기 힘들어요. 방법이 아예 없어요. 뭐 이게 뭐 구슬해 갖고 고쳐줄 거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습관화가 됐고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아요 하면서도 왜 지랄맞게 변경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근데 애도 키워야 되는데 어?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렇지 같이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 그래 본인 자식 생각한다며. 자식도 중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뒷바라지 해줄 거야 자식을? 마누라 뒷바라지 할 거야? 마누라가 애들 케어도 잘 안 한다면서. 맞아요. 맞잖아. 잘 생각해야지. 네. 그리고 본인은 네. 혼자 살아요. 혼자 그냥 연애만 하고 네. 여자하고 합쳐서 살 생각하지 마. 그럼 또 못 살아. 네. 이제 그거 혼자 같이 살 거면은 환갑 지나서 살아. 여자는 일이 없어. 여자만 들어오면 아니면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오 피 빠져. 네. 엠마라면 같이 살라고 노력하는 건 맞는데 네. 이 아이프가 협조를 안 해요. 정말 내 동생이면 절대 못 살게 할 거야. 아마 지금 본인이 모르는 빚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만해야 돼. 본인이 모르는 빚. 그것까지는 총 때매지 마세요.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끝내야 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